난리다 난리. 방어 뱃살이에요. 오늘은 참치가 들어갑니다. 가마요. 방어 뱃살이요? 네, 이건 전경의 뱃살인데 다른 걸로 대체되죠. 자연산 농어인가 봐요. 엄청 크네. 창돔. 한 4kg 되겠는데요. 이야, 대물만 쓰신다, 대물만. 이야, 난리나, 난리. 아, 애들이 그냥 아주 싱싱하네. 야, 이 진짜. 순식간에 뜨시네. 갈아봐야죠. 하나만 하고 주세요. 음박을 다 살리시네 아주 완벽하게. 지금은 전갱이가 있어서 전갱이가 들어가는데요. 네. 전갱이가 없을 시에는 이제 광어로 대처되고 그래요.
이건 이제 광어 엠비라요. 광어 뱃살이에요. 자연산 농어로 하는데 지금은 자연산 농어는 활어보다 숙성이 맛있어서 여기 숙성으로 넣는 거예요. 네. 요거는 참치가 들어갑니다. 가마네요, 가마. 요거는 가마요. 가마가 소진되면은 일본 도로 쪽으로 들어가고요. 가마도로가 있으시면 가마도로로 들어갑니다. 방어 뱃살이요. 방어 뱃살이요. 네, 이제는 방어가, 겨울에는 방어가 나오니까 방어를, 뱃살을 좀씩 넣어드려요. 이건 전갱이 뱃살인데 아마 전갱이 뱃살은 조금 있으면 안 나올 거예요. 대신에 그냥 다른 걸로 대체되죠. 아, 이 메뉴는 특수부위 모듬이고요. 특수부위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 70% 정도 들어가는데 광어, 도미, 농어, 뭐 연어, 참치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그날그날 좀 뱃살 종류에서 맛있는 뱃살이 있으면 더 첨가되고 그럽니다. 요게 12만원이요. 요게 중짜양이고요. 간혹 손님들이 좀 싫어하시는 회가 있을 시에는 좀 교체해달라고 하면은 교체 가능합니다. 사장님, 이거 못 보던 메뉴인데 이건 뭐예요? 참치 메뉴인데 아직은. 아, 참다라고 시작하셨어요? 메뉴상으로 내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서 많이 테스트 중이에요, 지금. 70상? 가마, 그죠? 예, 70상 가마도로 쪽이죠. 마무리 아주 좋네요. 야, 뱃살로만 하시나 봐요. 아, 일단은 메뉴상으로는 가마도로 위주로 하는데, 네. 가마도로가 소진 시에는 일본 도로를 쓰고 그러죠. 아, 이건 지금 가마도로와 일본 도로 섞여 있는 거죠? 이쪽은 거의 가마도로 가야죠. 그쵸, 거의 다 가마도로긴, 네. 하네요. 보통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보통 가마도로 요런 걸로 70상 요런 걸로 하면은 400g 정도에 8만원 정도 팔고 있어요. 400g에 8만원 정도? 네. 왜냐면 가마도로 이쪽엔 버리는 부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아, 색깔이 다르네요. 이렇게 밑에가 아이스팩을 깔고. 아, 그거는 지금 방법을 찾고 있어요. 지금 신선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는 중이에요. 냉장고에서 자연 숙성을 좀 시킨 거거든요. 이건 한 4시간 정도 해놓은 거예요. 그러네요. 약간 부드럽게 썰리는 게. 네. 해동이 진짜 잘 됐어요. 이게 얼어있지 않는 느낌이라. 네. 이야. 이건 실질적으로 지금 내놓은 메뉴가 아니라서. 네. 이런 모양으로 나가진 않아요. 네. 여기 한 400g 정도 되겠네요. 600g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판매하실 때는 어떻게 판매하시나요? 400g에 8만원. 8만원. 600g에 12만원. 네. 냉장고에서 4시간. 4시간. 숙성된 게 쫀쫀해 보여요, 되게. 요게 가마, 그죠? 네. 간장 찍고, 와사비를 살짝 올려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참치 맛은 좀 압니다. 노량진에서는 대부분 반쯤 얼어서 나가는데 딱이야, 딱! 웬만한 참치집보다 나 느끼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소한 그 맛까지 같이 오려면 해동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해동이 지금 좋아. 이걸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야, 이거 끝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은 여러모로 했는데 못 내놓고 있어요.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방법을 찾고 있는데 지금 쉽지가 않아요. 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네.